햄버거도 생각보다 양반이야. 치킨 싸들고 와가지고 치킨 처먹으며 봤어. PC방은 식당이 아니야. PC방 알바를 X되게 하고 싶다. 전국에 있는 PC방 알바는 싹 다 공감할 거야. 이거 존나 빡치거든. 이번에 스팀에서 할인을 뭔가 많이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 그 찜 해놓은 것 중에 대부분을 다 하네. 이거 내가 월급 받았으면 할 텐데 근데 난 못 사. 빨 돈이 없어 지금. 욕한 말 욕하면 안 돼. 맞지? 근데 사실 내가 항상 욕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거든? 근데 이게 내가 PC방 알바를 하잖아요. PC방 알바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막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거기서 일하니까 아... 욕이 안 줄어. 외부음식 반입 금지인데 계속 막 밖에서 막 음료 사들고 오고 무슨 햄버거 세트 처먹고 쓰레기 버리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거 볼 때마다 PC방에서 그냥 아이씨 하면서 막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 음료는 진짜 양반이야. 음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햄버거 세트를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간사한 놈들이 이제 막 그런 쓰레기를 흡연실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가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진짜 약간 X새끼긴 해.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일부러. 나중에 치울 때 진짜 거지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PC방 알바 하면서 아 욕 들어야지 했는데 거기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햄버거도 생각보다 양반이야. 나 최근에 KFC에서 치킨 싸들고 와가지고 치킨 처먹으며 봤어. 자리에서 미친놈이긴 해. 그래가지고 와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또 사람 없는 시간대 왔더라고. 게다가 단골이야. 그래서 그냥 죄송한데 구석다리로 옮기셔가지고 조용히 드시다가 쓰레기 알아서 처리하고 가시라고 그랬어. 짜장면 시켜서 피박에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피박신다고 엎어놓고 왔다고? 그래 그런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아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엎어놓고 가면 키보드나 마우스에서 튀어 고장났다고 재물생깃들로 먹여 보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키보드가 그 사람만 쓴 게 아니잖아. 정말 이 사람이 짜장면을 엎어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은 와 이미 그 전에 고장이 나 있었는데 짜장면을 엎어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게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PC방에서 이제 막 샷건 존나 치는 애들 있잖아. 막 진짜 키보드를 부술기술로 그냥 쾅쾅쾅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도 신고 못하고 그러는 게 솔직히 그 사람 말고도 샷건 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키보드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원래 고장이 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상태에서 샷건을 친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신고 안 돼. 못해? 응. 확실하지가 않으니 정말 걔네 때문에 망가진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 디코 서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라서 알 수 있는데 PC방 알바하다가 악플이 달렸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그냥 알바하다가 그 네이버 지도에 리뷰를 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리뷰로 평일 야간 알바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난 누군지 알아. 맨날은 단골인데 걔네가 존나 꼬아가지고 내용을 쓴 거야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 X라르다가 에휴 다른 애들 신경 써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그래 내가 걔네 신경 써봤자 결국에 내 손해야 내 손해. 그래가지고 그냥 신경 끄기로 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요. 중요한 거는 걔네가 왜 그런 얘기를 썼냐. 아직도 나는 걔네가 나한테 요구했던 걸 다 기억을 해요. 뭐냐면 처음에 밥 접시를 달래. 근데 사실 PC방은 식당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알고 가자. 요즘 PC방 식당만큼 밥이 잘 나오지만 PC방은 식당이 아니야. 정신 차려. 앞 접시가 어디 있겠냐 정신들아. 장난해? 앞 접시 있겠냐고. 야 다른 PC방 가서 앞 접시 주세요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일회용 용기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 다 돈 받고 파는 거야. 앞 접시가 아니라 엄연히 음식 담아서 나가는 테이크아웃 그릇이에요. 그거를 그냥 씨발 매장 측에서 손해를 보고 앞 접시를 주는 것뿐이지 PC방에는 앞 접시라고 할 만한 개념이 없어요. 장난하다. 근데 그 손님들이 앞 접시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원래
같았으면 좋는데 지금 저 일하고 있는 매장 사장님이 상당히 싼돌이 기질이 있어요. 절약 정신이 좀 상당하셔. 사장님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기본 제공하는 거를 안 줬어.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지. 손님 저희 죄송한데 저희가 앞접시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딱히 제공해드릴 만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일회용 용기 그거 있지 않냐, 그거 달라고 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돈 받고 파는 물건이라서 따로 제공할 수가 없다 하는데. 그 사람 단골이거든요, 단골.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다른 알바 주던데 왜 당신은 안 줘요? 이거 X발 존나 빡치거든. 걔가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맞게 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기본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지 그걸 존나 당연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 쌍놈아. 그거를 존나 당연하게 그냥 어? 서비스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를 존나 당연하게 아니 걘 해줬는데 넌 왜 안 해주냐 약간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 누가 해주고 싶겠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비스직이 막 호의를 베푸는 건 맞지만 그걸 존나 당연시하게 여기면 어쩌라고.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래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들리는 줄 안다. 서비스직이 호의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서비스직을 부스러 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거 보면은 정신들인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PC방을 식당으로 아시는 여러분 정말 당신들은 마인드를 잘 고치셔야 됩니다. PC방은 식당이 아니에요. 밀키트 조리대입니다. 밀키트 조리대. 뭔 소리냐, 라면을 제가 끓이는 것 같지만 제가 안 끓여요. 내가 항상 PC방 얘기할 때마다 항상 단골로 꺼내는 얘기가 있지. 뭐냐, 라면은 내가 안 끓인다. 라면, 야 요즘 PC방 라면 씨발 그거 그냥 냄비에다가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버튼 띡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끓여주는 거. 그러니까 PC방에서 그 라면 좀 꼬들하게 익혀주세요. 라면 물 좀 덜 넣어주세요. 이 X를 하지 마라. PC방 식당 아니다 얘들아. 어? 진짜 헐탱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병 떨지 말자. 예, PC방은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서비스직이 맞긴 해요. 아마 해본 사람은 알 거야. PC방은 완전한 서비스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약간 반반이야, 반반. 식당의 개념이 반이 들어와 있고 카페의 개념이 반이 들어와 있고 서비스직의 개념이 반이 들어와 있어요. 존나 애매해 여기. 사실 PC방에서 알바 물먹이 가장 좋은 건 설거지하기 매우 귀찮은 걸 시켜서 먹고 남기면 된다. 남기는 건 사실 내 알바 아니기 그냥 싱크대 다 부어버리거든. 아깝게 남기거나 그러지 말고 진짜 너네가 PC방 알바를 X되게 하고 싶다. 전국에 있는 PC방 알바는 싹 다 공감할 거야. 스무디를 종류별로 시켜 먹어라 얘들아. 예? 제일 빡치는 건 그거야. 스무디를 종류별로 시켜. 라면 하나 시켜놓고 숟가락 좀 주세요 메시지 보내. 단무지 좀 주세요 아니 김치 주세요 하고 메시지 보내. 진짜 개빡쳐. 존나 빡칩니다. 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나 주문하고 왔으면 하나 주문하고 왔으면 하나 주문하고 존나 빡칩니다.